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4분기에 가격이 얼마나 빠질지가 이제 좀 가닥이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재윤 유안타 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지금 반도체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DRAM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DRAM 가격이 올해 상반기 들어서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또 갑자기 이제 좀 불안정 국면에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DRAM 익스체인지에서 한 두세 달 전부터 하반기에 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고객사들이 DRAM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확인은 할 수가 없거든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공개를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레벨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구매를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DRAM 제조사들의 재고 자산 수준이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DRAM 제조업체들의 그 재고 자산이 지금 현재는 이미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년도 그림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요 3개사가 있는데, 3개사가 생산으로만 낼 수 있는 그 빅그로스 출하량이 있거든요. 예. 그 출하량이 지금은 7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DRAM 수요 빅그로스를 보면은 올해가 10% 중후반 정도 되는 거고, 내년도가 20%가 넘어가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빅그로스라는 거는 이제 DRAM의 수요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고, 수요 증가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 중후반 정도 성장을 하는 거고, DRAM 수요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성장하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이 결국에는 뭐 5G 스마트폰 확대되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뭐 AI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DRAM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좀 많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DRAM 수요 증가율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 그런데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재고 자산을 빼고 봤을 때 생산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7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고 자산이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제한적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DRAM의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파에서 지금 현재 생산 능력에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 7에서 10%인데 수요가 20%라고 하면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3개사가 전부 다 웨이퍼, 그러니까 그 생산 능력을 10% 늘려야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공장을 지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있는 공장에 더 장비를 더 들여놔야 이게 수요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에 공급 부족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3개사가 갖고 있는 DRAM의 재고 자산 수준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년도 공급 부족에 대한 가시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DRAM 가격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업부가 되는 거고, 예. 하이닉스는 이제 전체 사업이 이제 메모리인데, 하반기 실적 전망이 이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DRAM 가격 하락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4분기에는 이 하락폭이 얼마나 더 커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이제 좀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내년도 그림을 보고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예, 예. 내년 호재로 인식하겠다 예, 뭐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아, 예. 그런 상황에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좀 엇갈린 흐름이었나요? 예, 그 이유는 결국에는 뭐 이미 시장에서 이제 계속 뉴스플로우가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하고
AMD하고의 그 경쟁 관계였거든요. 내용은 이제 AMD가 이제 인텔의 점유율을 가져온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배경은 EUV 공정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예. 이 EUV 공정을 인텔이 잘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서 새로운 공정을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수율 이슈가 좀 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서 AMD가 그 틈을 타서 이제 좀 점유율을 가져오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인텔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IDM, 그러니까 종합반도체 업체거든요. 예. 근데 AMD는 설계만 하고, 그렇죠. 생산은 다른 회사들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MD가 점유율을 가져온다는 거는 뭐냐면은 파운드리 업종이 긍정적인 거죠. 그러겠죠. 위탁 생산을 맡아서 하는 파운드리 업종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EUV라는 공정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EUV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EUV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양산용으로 갖고 있는 회사는 인텔이랑 그리고 TSMC랑 삼성전자 이 세 개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텔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TSMC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텔이 지금 문제가 생긴 공정에 대해서는 TSMC가 1차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TSMC가 EUV 생산 라인에 캐파가 다 차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TSMC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R&D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파운드리 사업 영역에서는 TSMC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TSMC가 먼저 부킹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넘친다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준비된 캐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좀 이런 불안정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는 비메모리 사업,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 확대의 그런 기회 요인이 좀 재조명되면서 국가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국면으로 가는 지점인가요, 지금이? 그렇죠. 이제 막 시작되는, 하락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 1분기 말 정도 되면은 디램 가격이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하락 사이클이 상당히 짧은 거잖아요. 2개 분기 그러니까요. 만에 하락 그러니까요. 사이클이 끝난다는 건데, 직전의 하락 사이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뭘 뜻하냐 하면은 2011년부터 디램 산업이 독과점화가 됐거든요. 이 세계사 체제로 이제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분명히 하락 사이클은 짧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상승 사이클은 그만큼 또 이제 상승폭이 이렇게 컸던 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전 사이클에도 2개 분기 하락 사이클을 거치고 바로 이제 반등을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게 무리가 없고,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재고자산 현황을 봤을 때 재고자산 현황이랑 그리고 생산으로만 낼 수 있는 그런 출하량 이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충분히 내년 1분기 중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상승 구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었나요? 상승 구간은 이 상승 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디램 가격이라는 게 고객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급하게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더 빨리 이제 가격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 속도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상승 사이클은 좀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클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업체들에서는 그 사이클 자체를 좀 이렇게 예. 줄이고 그죠? 예. 폭을 줄이고 예. 완만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원할 텐데요. 예. 수급 상황을 조절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면 좀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위험하지 않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공급 업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전략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조금 수요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원래 디램이라고 하면은 PC 그리고 모바일 이쪽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7년도에 갑자기 이제 서버 시장이 이제 급부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PC랑 모바일은 컨슈머 B2C거든요. B2C 비즈니스인데 서버 같은 건 B2B 비즈니스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던 세그먼트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에 가파른 그 D램 가격 상승이 나왔던 것도 실제로 공급사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고 이게 수요처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쪽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좀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 상승이 나왔던 걸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관심 가지실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4분기에는 얼마나 빠질지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4분기 불확실성이 있는데 막연하게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반등할 거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그만큼 좀 시간적으로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4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는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4분기에 가격이 얼마나 빠질지가 이제 좀 가닥이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이면은 이제 4분기 예상보다 좋을지 나쁠지에 대한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쁠지라도 어쨌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 그림을 보면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되면 주가에 다 반영됐을 텐데 그때 사는 거는 안 되잖아요. 또 네. 뭐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제 또 네. 반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요. 4분기가 예상보다 안 좋으면은 이거를 지금 뭐 미리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해소가 돼야 이게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실적의 정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사이클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은 반도체가 다니까 말씀하신 그 불확실성 그 지점을 확인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투자자분 들이 훨씬 유리한 네,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업체죠. 테크윙. 예. 예. 테크윙은 어떻습니까? 테크윙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고 후공정 장비 중에서도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그 핸들러를 하는 회사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SSD거든요. 예. SSD에 대한 수요가 그 안에서도 안 좋은 와중에 SSD 수요는 상당히 좋다라는 게 지금 뭐 화두인 것 같고 이게 서버 쪽도 서버 쪽이지만 게임 콘솔 예. 게임 콘솔이 올해 하반기 신제품부터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 이런 신제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용량 SSD를 처음으로 채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테스트 관련된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테스트 공정이 좀 추가되는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SSD를 테스트할 때 기능 테스트 중심으로만 하다가 번인 테스트라는 공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수요가 안 늘어나도 또 다른 장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필요하겠죠. 거죠. 필요하겠죠. SSD 수요가 그냥 정체가 된다 해도 장비 수요는 더 이제 추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SSD 수요도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그 테스트 공정까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장비 수요가 상당히 좋은 거죠. 장비사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작년보다는 좋지만 올해 그렇게 실적 모멘텀이 세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내년도에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제 그런 뭐 신규 공정이 추가되는 이슈 때문에 전망이 상당히 밝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매출을 보면은 2천억 매출에서 2,5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이미 그 테스트 핸들러라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60%, 70%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 되는 데는 좀 뭔가 다른 이벤트나 아이템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 SSD 그 이슈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처음으로 이제 사상 최대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3천억 중후반까지 이렇게 레벨업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SSD 때문에 이렇게 레벨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D램 장비 사이클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DDR5라는 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PC랑 서버에 DDR5라는 게 예.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는 어쨌든 SSD라는 것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고 내년도 전망도 이렇게 밝게 되고 있지만 기존 사업은 지금 별로 사이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이제 좀 DDR5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겹호재네요. 예, 예. 내년도가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